가지고 계신 근심걱정은 모두 두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일들은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광고들입니다. 곧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처럼 멋지게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 말은요. 아,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고 전한 지하철 안내 방송인데요.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되기도 하죠. 자, 천만의 말씀도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오늘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천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70대 여성이 지하철에 근무하는 보안관의 순발력 있는 조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안관을 무시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법권이 없다 보니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천만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수도권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곳에서 네, 곳곳에서 아주 크고 작은 범죄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주인공, 아, 지하철 보안관 두 분 오늘 천만의 말씀 주인공으로 한번 오셔봤습니다. 김나움 씨 그리고 임성규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남웅입니다. 김남웅 씨 그리고 임성규 씨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성규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이용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지하철 보안관의 활약을 목격했던 그 경험담도 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면서요. 의견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네, 청취자분들에게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네, 직업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저희 지하철 보안관은 네.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도 시설 내 무질서 행위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때요? 이렇게 직접 일을 하시다 보면 지하철 아무래도 좀 범죄가 많아서 생긴 직업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 어떻습니까, 임성우 씨?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지하철 보안관 도입 목적 자체가 범죄 행위 예방과 단속의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실제로도 지하철 보안관이 단속한 철도 시설 내 무질서 행위가 작년 한 해 19만 건에 달합니다. 19만 건이요? 예, 이를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네. 520건 정도 되는데요. 예,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하면 지하철 내 많은 범법 행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일평균 520여 건이면 이게 이거 좀 생각보다 예. 굉장히 많은 범죄 내용이네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게 좀 직접 맞다보신 적 있어요? 범죄 뭐 이런 일도 있다 막 이렇게 범죄는 예. 제가 따로 만나보진 않았고요. 네네. 그 업무를 하면서 취객분들한테 예, 저희가 취객분들이. 예, 심한 욕설이나 네네네. 폭행을 당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 기타 등등의 뭐 지하철 범죄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성범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뭐 성범죄도 주로 많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단순히 엄청난 범죄라기보다는 이동 상인이라든지 이동 상인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뭐 노숙자들 그다음에 저희가 마스크 최근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네. 영상 요즘 굉장히 많이 떠돌더라고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고 싸움을 하는 거는 그런 네. 영상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예예. 예.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짐에 따라 네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작년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어요. 무조건 해야죠. 예.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네. 지하철 보안관이 이제 철도시설 내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을 가능하니 네네. 10시 이후에 이제 귀가를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신데 그때 음주를 하셔서 그런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음주하셨을 네. 때 좀 마스크를
사실 확률이 좀 더 예, 적군요. 네네. 지하철 보안관이 각 연마다 좀 많이 계신가요?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하네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74명의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4명이요? 예, 11개 권역에 평균 25명 정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는 16년도에 입사해요. 횟수로 지금 6년 차 되는데요. 6년, 그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예, 보안관 제도는 지금 10년 정도. 10년이나 됐습니까? 예. 제가 잘 몰랐네요. 예. 예. 6년 차 되셨고. 예. 자, 우리 김남욱님은? 저도 똑같이 2016년도에 입사해서. 두 분이 입사 동기군요. 예. 그러시군요.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근무 방식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하철이 아무래도 운행될 때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열차를 운행하는 시간에는 질서 유지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주간 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간 야간? 예. 주간에는 저희가 07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네네. 야간에는 1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네.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07시, 14시 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예. 뭐 2시, 오후 2시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꼭 07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0797님 지하철 보안관을 뵌 적은 있지만 전공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공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건가 싶었네요. 예, 이게 뭐 전공이 뭐 아까 말씀 듣기로는 임성규 씨 같은 경우 태권도 4단. 이시라고. 예. 예, 태권도 4단이고 예. 제 전공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일이긴 한데 네네. 전에는 방송 쪽에서 그래요? 예, 방송 전공을 해서 방송 쪽에서 뭐 신문 방송학 이런 거 신문 방송학은 아니고요. 예예. 예. 따로 이제 방송 쪽에 예, 방송 쪽에 그러셨군요. 방송국에서 뱃을 뽑혔네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남욱님께서? 저는 서비스 직을 종에서 종사를 했었어서 이제 지하철 보안관 자체가 이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네. 안전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입사를 하셨다. 예. 네, 알겠습니다. 8797님께서 보안관이 되고 싶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이 보안관, 지하철 보안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지하철 보안관이 채용할 때요. 채용할 때 저희가 무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도단층도 있어야 되는군요. 예, 무도가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외적으로는 경비지도사나 그 신변보호사 정도가 우대사항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경찰청에서 나오는 자격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민간 자격증 이런 것도 많이 보는군요. 예,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 김남훈 씨는 입사하실 때 어떤 점이 좀 우대를 많이 받으셨나요? 예, 뭐 무도단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특수부대 출신 네. 그런 부분을 우대받아서 네네 예, 채용에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예. 예. 자, 또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7937님께서 안녕하세요. 안 좋은 환경에서 노고가 많으세요. 지하철 보안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74님께서도 힘내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두 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일이 고되실 것 같으면 일단 지하철 공기도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 서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걸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저희 지하철 보안관이 일 평균 2만에서 2만 5천 건 정도 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2만 보에서 2만 5천 보를 하루에 2만 5천 보 예, 엄청 많이 걸으시는군요.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예. 임성균 의원 좀 고된 점이 없어요? 고된 점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웬만하면은 즐겁게 일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승객분들 민원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보통 좀 많습니까? 좀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민분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마스크에 걸렸네요. 마스크를 이제 코스크나 턱스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상인 같은 게 저도 이제 지하철 타면서 가끔 이제 뵙긴 한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한번 뵀거든요. 예, 요술 장갑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저도 모르게 살 뻔했는데 예, 좀 참았습니다. 이동상인에 대한 이 불편이나 불만은 많이 없습니까 요즘? 저희는 뭐 이동상인 분들이 많이 출몰하는 역사가 좀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 몇 군데가 예. 정해져 있군요. 보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같은 환승 네네. 환승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상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거기 위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순찰을 돌고 거기서 단속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남훈 예. 씨도 막 이런 경우까지 본 적 있다. 지하철 내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분도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아무래도 예예 예, 예. SNS 상에서 많이 영상이 떠돌듯이 뭐 열차를 타서 뭐 봉을 잡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목격이 되거든요. 아 마치 예. 그 체조 그렇죠. 올림픽 예. 체조 선수처럼 예 그런 분도 간혹계시고 저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장난식으로 했는데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또 물론 요즘은 많이 흡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예, 예. 열차 내에서 네. 흡연을 하는 경우가 아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까? 열차 내에서 저희가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네네. 지하철 보안관이 철도안전법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데 네네.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노숙인 분들이 네네.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좀 술 취하신 분들이 잘 자각을 못 하셔서 그러신 거지 이게 그렇죠. 맨정신에 가능한 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예.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역 지침 그러니까 마스크 방역 지침이겠죠. 안 지키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영상들을 좀 많이 보는데 좀 지금 시민들 간의 다툼도 좀 있고 이런 케이스도 좀 몇 번 봤거든요. 좀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에 좀 심각한 부분인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완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명 턱스크. 코스크를 포함해서 네. 완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와 이제 이게 단속을 한 건수가 작년 한 해 7만 건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공사에서는 이제 방역 지침 미준 숫자에 대해서 이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감염병 예방법을 위탁받아 과태료 부과 태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 아, 상당히 많군요. 마스크 착용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아니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을 분이 보일 경우에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세요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사실. 예.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뭐 난리야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디에 좀 누구한테 알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객차 내에 고객센터 예. 번호를 다 기입을 해놔서 아, 그 번호가 있죠, 예. 맞아요. 그쪽으로 예. 문자를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또타 지하철 어플이라는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플을 설치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네네. 위치를 잡아서 보안관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아 그럼 그 네. 열차 칸이나 이런 것도 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몇 다시 몇 칸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보안관이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플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뭐 또타 지하철. 또타 지하철이랑 어플로 신고를 하시면 이건 뭐 모든 범죄가 다 가능한 거죠. 뭐 그렇죠.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뭐 흡연을 한다든가 무슨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네, 위치까지 바로 나오는 네네. 아, 굉장히 좋은 어플이네요. 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든든한 지하철 안전지킴이 지하철 보안과 두 분과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든든한 지하철 안전지킴이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오늘 저는 문자가 많이 올까? 막 이런 좀 고민했었는데 지금 문자가 현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안전지킴이 두 분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문자 좀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자 3223님께서 아침 일찍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노숙자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보안관분들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아 이분들 모시고 가던데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어플로 신고가 예, 실제로 많이 들어오나 봐요. 맞습니다. 어플이 최근
이제 이용객들이 젊어짐에 따라서 네네네. 어플 사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주시거나 문자 콜센터의 문자를 통해서 아. 신고를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 문자면 이제 지하철 예, 공사 지하철 쪽으로 예, 아, 그쪽으로 오는군요. 아니 귀신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주변에 계시니까 가능한 일들인 거잖아요. 네.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주는 아니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열차 순회를 돌면서 그 가까운 여기에 계시는 보안관분께서 그 앱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네. 출동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냥 가장 예. 가까운 곳에 계신 분께 콜이 가는군요. 예, 빨리 가서. 거기로 가보라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하는 거라 예, 예. 아마 빨리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좀 안전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네. 예전에는 막 그렇게 지하철에서 저런 행동을 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아유 저거 내가 피해야죠. 그냥 제가 피하고 말거든요. 네. 다른 칸으로 옮기고 말하는데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고 아 이게 보안관분들이 오셔서 제재를 하고 이런 거면 굉장히 좀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자 자유연님께서 죄송합니다. 20여 년 전 대학생 때 산악부였는데 지하철 손잡이 잡고 운동하거나 매듭법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아 보내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하철 봉에다가 매듭을 좀 이렇게 치시고 막 이런 연습을 좀 하셨나 봅니다. 예, 아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예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704님, 지하철 보안관은 경찰과 같은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 라고 보내셨는데 이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공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저희 서울교통공사가 네. 기본적으로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사법기관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 공사는 범법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탁받아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네.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사법권 부여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그렇죠. 있어서 예, 예, 예.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조금 필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해서 글쎄요. 보완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되게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법권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공권력을 갖고 어떠한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시민이 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큰 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예. 철도안전법 상에 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네네.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아 퇴거면 이제 끌어낼 예. 수는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승강 열차 내에서는 열차 밖으로, 이제 승강장에서는 역사 밖으로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데. 아 그 정도는 가능하군요. 예, 근데 예, 이제 예. 시민들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지금 퇴거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 당신들이 뭔데 날 퇴거 조치해? 뭐 아 나 안 나? 뭐 당신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는 단속을 할 때 근거를 항상 명시를 해주고 아, 그에 뭐, 따른 예. 뭐에 위반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가 잘못되신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신 퇴거 조치합니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근거를 말씀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요새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범죄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예. 좀 강력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뭐 보호장구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갖추고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예.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가스분사기랑 삼단봉 그리고 만일 대비에 이제 바디캠과 아 바디캠도 있군요. 예, 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장구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가스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가스 분사기. 가스 분사기.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이 가스 분사기를 아 잠깐만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가스 분사기를 이용해서 제압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 지하철 내에서? 예. 가스 분사기를 사용을 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극히 드물죠, 사실. 예, 분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예. 주변 인원들까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 이거 지하잖아요, 지하철이고. 그렇죠. 이제 환기가 예.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분사기를 사용한 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정말 아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스 분사기를 사용할 정도의 위험한 일이 일단 없으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예, 그런 상태까지 간 적은 없으시군요. 그
방범 조끼 이거 조끼 입으시잖아요. 네, 그게 방검복. 방검 조끼라면서요? 네, 방검복입니다. 네, 방검복은 정확하게 네. 이제 칼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구워지지 네, 않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되는 예, 건가요? 예, 예. 아, 제가 뭐 이게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뭐 지하철 보안관의 사법권 부여 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사법권을 과연 부여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두 분 눈을 갑자기 이렇게 내리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예민한 문제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 부여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 예, 아무래도 저희 소속이 공사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맞네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안전법을 네. 조금 더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법권 부여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6881님. 전 지하철을 잘 타지는 않지만 활약상을 보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봉사정신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3202님. 또타 지하철 앱을 다운받았어요. 아, 두 분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타 지하철 앱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이런 거를 신고하실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동으로 블루투스랑 연관이 해서 그 열차 번호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좀 이용하실 분 있으면 꼭 좀 다운 받아서 안 좋은 일, 그리고 위험한 일도 꼭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61님 불법 행위 단속 중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당사자라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게 있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불법 행위 단속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예. 좀 오늘 얘기가 안 나온 부분이 또 있나요? 어떤 불법 행위 등이?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문제가 아 진짜 예,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안관이 야.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해서 네네. 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역사 내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역사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태거 조치밖에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네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네. 다른 구체적인 금지 행위들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성규님은. 이런 불법 행위 예.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불법 행위 딱히 제가 또 생각나는 건 많이 없는데 네네. 저도 실제 그 열차 내에서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뵙지는 못했는데 네네. 승강장에서 네. 예, 흡연을 하신 분들은 간혹 계시거든요. 승강장에서요? 예. 열차 기다리면서? 네. 아, 이게 흡연 근데 문제가 그럼, 예. 예, 좀 황당하겠네요. 예, 예. 그런 장면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거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린 건데 저는 좀 열차 안에서 다 내리시고 탔으면 좋겠어요. 그 뭔지 알죠? 예. 다 내리시고 이렇게 타셔도 되는데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시면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이 지하철 문화 이런 것도 좀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벼운 생각 좀 예,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계속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으로서 글쎄요, 뭐 시민 여러분들, 지하철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이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네,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네. 여름철에 접어들고 있어 승객분들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서울교통공사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 지금 되게 보안관 같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고 듬직한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임성규님도. 네, 오늘도 예. 열심히 일하시는 서울 시민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하철 보안관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남욱님이 또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한 달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가족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회에. 예.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네. 좀 저희 그 가족들과 많이 도와주시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하철 보험관 임성균님 그리고 김남욱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보안관분들, 지하철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셨네요. 이분들 일터가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사건 사고 없는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고요. 또 서현정님께서는 우리나라 지하철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게 보안관님들 덕분이죠. 제보해 주신 시민들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시간이었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안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분 안전을 지켜주시는 이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